물이 어디서 샌다고 해? 여기 안에서, 안에서. 안에서? 네, 거기 좀 안에서. 일단은 저절대 밴브를, 밴브를 잠그고요. 물통안에 물을 다 빼줍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밸브가 열립니다. 물통 밑에는 볼트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쪽에 하나 빼주고 이쪽 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기 해체가 끝났습니다. 부서 이런 식으로 필 밸브 오버플로우 호스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가운데 기둥이고 뚜껑이랑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손잡이 이렇게 고정 볼트 조금대 호스 이렇게 됩니다. 고정 볼트는 이렇게 고무 패킹이 들어가야 됩니다.
직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45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과샤, 너트 이 방향으로 해서 시계 방향 접어주시고 이걸로 쓰셔도 되는데 양변기 고속 전용 공구가 있습니다. 너무 꽉 조으면 플라스틱 깨지니까 약간 조인 듯한 느낌으로 하시고 요거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필벨브 들어옵니다. 이 위치 너트로 조아주는 게 더 편합니다. 해보세요. 잡으시고 속에 부속을 잡은 다음에 양손으로 쓸어주시면 꽉 조입니다. 고기가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한번 더 돌려주시고요. 이러면 부속 설치가 끝났습니다. 넣어주는 대로 돌려주시고 뭉치로 한번 네, 이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옆면이 동그란 거는 측면 내림용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부속을 떼시고 이건 그대로 놔놓고요. 이렇게 넣으시면 크기가 맞습니다. 필벨브 가운데 오버플로우 호스는 가운데로 꽂아주시고 필벨브 간섭 없이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변기 부속 교체가 끝이 납니다. 여기 보이는 필벨브 그 가운데 중요한 거는 호수가 이 가운데 기둥 안으로 들어가야 여기 봉수 물이 맞춰줍니다. 네, 물이 딱 멈췄죠. 물을 레버를 내리면 네, 물 새는 거 있고 내려갑니다.